스타트업에 투자를 할때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사람, 그리고 자금, 아이디어가 핵심적인 세 개의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보는 거는 사람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부분들을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부산기술창업센터를 세우게 됐고, 부산에서 특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게 제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다른 타 지자체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DNA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창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핵심은 기회가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산의 경우에는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들, 그리고 해양, 물류, 그 안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다양한 4차 산업 육성할 수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때 가장 좋은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